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의 회계와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편중된 임원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직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상위 의원은 모두 40명. 연간 5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사가 투표를 통해 이들 의원을 먼저 선출하는데 회비 납부액이 클수록 투표권도 많아져 일부 사업장의 경우 50표 이상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쥐고 있는 투표권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선거 때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쪽 표를 얻지 않으면 당선되기가 어려우니까 신입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 의원들의 의원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여수 상인은 전국 대부분의 상공회의소가 회비 납부 규모에 따라 투표권 수에 차등을 두고 있고 획일적인 1사1표 제도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 그러나 회비를 가장 적게 내는 회원사에도 일정 수 이상의 투표권을 보장하거나 최다 투표권을 제한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과 견제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비가 되었던 걸로. 이 밖에도 상공회의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업체들이 소외되고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는 다음 달 여수 상위의 개선점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신년 인사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수 상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열리던 신년 인사회를 취소하고 여수 상공대상 시상식 행사로 축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 상공대상 수상자에는 장충익 롯데케미칼 부장과 김문환 여수시 도시계획 과장,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원 등이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됐는데 첫날 검사를 받았던 354명 가운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한 광주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첫날인 지난 27일 하루 동안 354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2명은 집단 감염이 일어난 청사교회 확진자의 가족이지만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익명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입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숨은 확진자인 셈입니다. 이제 통미까지 왔구나 싶어가지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이제 또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럴까 봐 나오게 됐습니다. 광주 임시선별진료소 확진율은 전체 확진율보다 높았습니다. 전체 확진율과 하루 검사 건수 대비 확진율은 모두 0.36%였지만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확진율은 0.84%였습니다. 광주시는 숨은 전파자를 찾아내기 위해 다음 달 3일로 종료할 예정이던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어제 검사를 해서 발견됐다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무증상으로 인한 감염, N차 감염들이 좀 은연 중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역망에서 벗어난 시민들의 확진 판정이 이어지면서 누가 어디서 전파됐고 또 어디로 전파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2,80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대형 건설 공사 현장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중단됩니다. 전남 동부권 펌프카 협회 조합원 50명은 최근 지역의 대형 건설 공사 현장이 타 지역 펌프카를 대거 고용해 장비 대여금 단가가 낮아지고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협회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해당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전남도는 기존의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던 우유 무상급식을 확대해 도내 12만 8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 우유를 공급하며 공급이 어려운 도서 벽지 지역의 경우 멸균유나 분유를 제공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년 하반기로 조정 발사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발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호의 발사 시점을 당초 내년 2월과 10월에서 내년 10월과 22년 5월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항 의원은 누리호의 이번 발사 일정 조정이 조리 완료 발사체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테스트베드로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40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무인비행체의 도심 운용 안전성 확보와 시험 운영을 위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테스트베드로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시험장은 전국 최대 규모인 380제곱킬로미터의 비행 시범 공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군, 민간 항로와도 겹치지 않고 이착륙장 기반 시설 등이 이미 구축돼 있어 미래 비행체 시험 평가 실증 인증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요동을 치고 있는 전남 동부 지역과 비슷한 사례가 목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침체이지만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에만 유독 1억 원을 호가하는 웃돈이 붙고 있는데 외지 투기 세력이 조직적으로 시세를 띄운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천호성 기자입니다. 2018년 9월 분양된 목포 상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때만 해도 30% 정도 미분양이 났는데 지난주부터 돌연 최고 1억 원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이달에만 10채 중 한 채꼴로 손바뀜이 일어났고 목포 전체 분양권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때아닌 분양권 붐을 만든 건 지역 실수요자들이 아닌 외지 투자자들. 외부 투자자들은 광주에서 많이 오고 경북, 포항 또는 수원, 천안 또 서울 경기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목포 분양권을 검색해보면 타지 부동산 업자들이 매수를 부추기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소위 단타 투자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포에 전매 제한 규제가 없다는 점을 노려 지역 시장 분위기를 띄워놓고 시세가 고점에 달하는 완공때쯤 한꺼번에 매물을 푸는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 광주, 여수, 순천 등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전매가 원천 봉쇄되면서 목포 분양권이 투기 수요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떠올랐습니다.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내지는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이러한 데 편승하지 말고. 투기 세력이 거쳐간 뒤에는 상투의 매물을 떠안은 지역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보기에 마련이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전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고흥군 제2선거구에 두 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전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고흥군 제2선거구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선준 현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과 유민식 전 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선거위원회 정책위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 고흥군 제2선거구는 지난 9월 삼선의 고 박금래 도의원이 지병으로 숨지면서 공석이 돼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순천시가 한시적으로 할인했던 시내버스의 요금을 새해부터 정상 요금으로 적용해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 지난 9월 21일부터 적용해온 교통카드 한시 할인 요금을 새해부터는 정상 요금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은 1,250원에서 1,400원, 중고생은 900원에서 1,1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되고 초등학생은 1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호루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유골 수십 구가 묻힌 장소를 매일 바라보며 지나다녀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수에서는 한 일가가 대로변에 장지를 조성한 뒤 일가 친척 30여 구의 유골을 묻어놔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소라면 대로변에 위치한 한 건물. 마당이 넓은 일반 주택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주민 A씨가 일가 친척들의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만든 자연장지입니다. 자연장은 봉분 없이 유골을 묻는 방식으로 이곳엔 이미 30여 구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사실상 장례시설인 건데 인근에 주택과 펜션들이 있다 보니 이웃들의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 땅에다가 이렇게 1, 2층으로 주택, 단독주택을 지어서 노후를 지내려고 하는데 저런 게 딱 챙겨버리니까 정말 부모님 허망하시죠. 앞에서 다른 조상들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니까. 정부는 묘지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자연장을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와의 이격거리와 주민 동의 등 까다로운 허가 조건에 맞춰야 하는 묘지와 달리 자연장지는 일부 제한 지역이 아니라면 개인이 지자체에 신고만으로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택지가 개발되고 있거나 상점이 있는데도 자연장지가 조성될 수 있어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현관에 이렇게 쳐다보면 공동묘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섬찟섬찟하거든요. 그리고 손님들 오셔도 자꾸만 물어보는데 그럼 답변하기 참 그래요. 한편 A씨는 합법적으로 조상을 모시는 것뿐이라며 이웃의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시에서 허가가 안 났거든 허가를 안 줬을 거 아니요. 산중에 다니면서 누가 벌초로 다니고 누가 거기 가서 산소 찾아먹고요. 지금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수시는 해당 자연장지 조성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현장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장례 문화 속에서 마을 대로에 갑작스레 생긴 장지로 주민들 간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갖고 2021년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교육감은 이를 위해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미래형 에듀테크 구축,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수업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초중, 중고 통합운영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장교육감은 올해 성과로 전남교실 온닷컴 등 수업 플랫폼 개발과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 사업 등을 꼽았습니다. 순천시가 한국판 뉴딜 첫 공모사업인 환경부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환경부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사업에 순천 장천동 고가교 일대 4만 4천여 제곱미터에 친환경 청수원 조성 사업이 선정돼 6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수원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모두 104억 원이 투입되며 주변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 추진됩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48곳에서 6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와 무허가 시설 운영 등으로 영산강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점검과 순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조선시대 나간읍성을 토성으로 첫 축성한 김빈길 장군의 동상 건립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김빈길 장군은 나간 출신으로 순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나간읍성을 최초 축성해 외구의 침략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제막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나간읍성의 주민 대표와 김빈길 장군의 후손, 문중 관계자 등 소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전남산 수산물을 이용한 전복 고추장 비빔, 광어조림 등 5종의 가정 간편식이 개발돼 남도장터와 전국 편의점 등에 출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수산물 가정 간편식은 대부분 수입 수산물이고 함량이 매우 적다며 전남산 수산물로 간단히 데우기만 하면 되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유통 판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